자, 여러분 인사드릴 첫 번째 이제 팀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월 25일부터 11월 17일까지 방송된 48부작 15.4%를 기록한 숨바꼭 질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동하십니다. 먼저 우리 아역의 조일린, 이나윤, 이영 친구들부터 함께하시는 우리 이유리님, 송창희, 조미정, 윤다경, 김영민님까지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가운데를 좀 밀착해 주셔서 팀원을 좀 이렇게 높여주시고 가운데 기자님들부터 먼저 시선을 보겠습니다. 네. 뒤로 조금 더 높여주시면 네. 가운데 기자님들에게 먼저 시선을 가운데 갖다가 네, 왼쪽 오른쪽으로 갑니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왼쪽까지 있습니다. 왼쪽. 시선 왼쪽으로 함께합니다. 맞고요. 자, 이제 오른쪽 가겠습니다. 네. 우리 아역 친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나오면 대각선으로 우리가 이제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대각선으로 넣어주세요. 대각선으로 넣어주세요. 대각선으로 넣어주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가운데 보시고요. 이유리 씨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붉은색 드레스가 아주 정렬적입니다. 오늘 뭔가 예상하고 오셨나요? 아니요. 아무 예상 못했고요. 그냥 그 레드 카펫이랑 똑같이 얼굴만 보면 이 팀이 어떤 팀인지 아시죠? 네, 올해 드라마와 대상 후보를 배출하고 그래요? 아, 네, 아마 받게 된다면 올해 드라마상 네 그래요? 네, 대상 후보가 오른 것만 해도 신기해요. 아, 이렇게 하시죠? 올해 드라마 상을 수상했다 일부 마지막에 있는 게 공개하는 것이죠? 네, 네, 어떤 이 팀의 공개 아, 저희가 15% 네. 넣으면 송창희 씨가 한강에서 치맥을 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 15%가 넘었습니다. 넘었어요. 15.4% 네. 네네 넘어가지고 네, 그 공약이 네. 어떻게 될지 들어봅니다. 미안해요. 들어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 지금 뭐 날씨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뭐 지금 어떻게 좋은 날 도저히 깔고 네, 기회 되면은 네. 왜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죠? 영민이 형 우리 재산 역할 맡은 영민이 형도 공연을 가셨어요. 네. 네. 이분은 그 타 방송국이 아니군요. 저희 라디오스타 네. 네. 당당히 해도 되죠. 라디오스타 팀에다가 네. 전체에다가 소개로 아무튼 네. 아, 섹션 TV도 가능한가요, 형님?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20%도 공연을 했어요. 아, 네. 얼마 남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 수박꽃집 팀.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 우리 유리 씨에게 한번 더 마이크를 가지고 먼저 보는데요. 송창희 씨가 사실 제일 가장 기억이란 분신이 뭐였냐고 그랬더니 청계천에서 키스신이 제일 기억이 남는다고. 네네. 한번 살짝 이게 예, 송창희 씨 위해서 정말 뭐 예. 정말 송창희 씨 간단한 말에 네, 어떤 걸 청계천을 기억하며 그 키스신을 네. 바라보더라고요. 네네. 아, 그러니까요? 화면으로 만나고 그러면 마지막에 네. 그런 모습 뭐를 갖다 어떤 뭘 해야 될까요? 송창희 씨 마이크 들어보세요. 네. 보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는 했죠. 네. 근데 이유리 씨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니, 그리고 그냥 이제 새로 또 이유리 씨 드라마 하는데, 제가 또 민태 개념으로 아담인가봐. 네, 마음에 가죠. 자, 말해 주시고. 네, 마지막 멋진 모습을 올해 드라마 팀 기억해 주십시오. 숨바꼭질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팀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엔딩의 모습 좀 더 다채로운 모습도 좀 화이팅도 좀 좋아요. 네. 다른 팀 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하나, 둘, 셋, 엔딩 가운데 왼쪽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왼쪽입니다. 네. 자, 오른쪽입니다. 자, 하나, 둘, 예, 잠깐만요. 네. 우리 아이들 하나, 둘, 셋, 엔딩 감사합니다. 네, 왼쪽으로 투자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숨바꼭질 팀이었습니다. 자, 다음 팀입니다. 역시 올해 드라마에 빛나는 후보에 빛나는 검법 남녀 팀인데요. 아주.